세 번째. 이게 이제 메인 타이틀이거든요. 오늘의 조용필입니다. 우리 조용필 선생님은 나중에 나오시는데. 이게 백스윙을 할 때에 어떤 근육이 써지느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특히 근육 중에서 여기 명치 윗부분? 윗부분에 그쪽에서 어느 근육이 어떤 식으로 써졌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 중에서 이거 있죠? 큰 근육을 써라. 네. 그죠? 큰 근육을 써가지고 스윙을 하면 스윙이 좀 안정적으로 나온다. 큰 근육을 써라. 큰 근육을 써라. 큰 근육이 어디가 크지? 가슴하고 등. 등 근육. 네. 크죠? 그런데 이제 박신영 아나운서도 이제 꽤 저희 이제 한지 오래돼가지고 이제 좀 어느 정도 지식이 올랐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큰 근육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하는 정확하게 가슴하고 등 같아요? 근거 있어요? 아닌가요? 근거 있어요? 자신은 없죠. 말은 하겠는데. 등 쪽을 좀더 쓰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그죠? 유추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도 이걸 저희들하고 하다 보니 이제 반 박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등 쪽에 있는 근육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등 쪽에 있는 근육 중에서 왼쪽 어깨 아래쪽에 있는 근육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게 바로 얘예요, 얘. 근데 이게 어떻게 써지느냐면 제가 일단 모션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보세요. 첫 번째는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이고 자, 두 번째는 천천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두 분도 보시고 박신영 아나운서 한번 보시고 뭐가 다른 거 같은지 한번 봐보세요. 네. 자, 두 번째 뭐가 달라요? 지금 이 화면으로 보니까 백스윙을 했을 때 네, 이쪽 옆구리가 두 번째 때더 많이 보였어요. 그렇게 더 많이 돌았다는 거죠. 더 많이 돌아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돈 것만 가지고 따지자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거는 하체도 돈거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두 번째는 이거는 등을 많이 이용해서 돌린 것 같고요. 첫 네. 번째는 온 몸을 그냥 비튼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왜 자꾸 박신영 아나운서한테 물어보냐 하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도대체? 전문가가 아닌 눈으로 봤을 때 네. 어떻게 보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첫 왜냐면,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좀 뭔가 이상해 보였어요. 그죠? 네. 뭔가 이 사람은 돈 받으면 안될것 같죠? 레슨비. 이게 무슨 톤이지? 싶었어요. 오케이. 나도 저거보단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톤이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첫 번째 스윙, 첫 번째 모션은 조금 엉성하게 보인 모션은 뭐냐면 제가 이 이쪽에 있는 이 근육을 전혀 늘리거나 활용을 하지 못한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이쪽 근육, 그러니까 이큰 근육을 사용할 수 있었던 백스윙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 백스윙이 두 가지를 제가 무엇을 다르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한 걸까요? 도대체 뭐 제가 백스윙을 어떻게 두 개를 다르게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걸까요? 등 근육을 더 쓰셨겠죠? 더 썼다. 아니에요. 그러면요? 이거는 팔 때문에 그래요. 팔이요? 팔 때문에. 자, 팔이 어드레스를 이렇게 했어요. 어드레스를 하고 있으면은 네. 백스윙을 하게 되면은요. 손이 팔이 저쪽 우측으로 이제 저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죠? 아, 팔을 더 멀리로 이렇게 보내셨나요? 멀리로 보냈다. 땡! 아. 자, 안타깝습니다. 자, 틀리신 분은 벌금 2천만 원 있습니다. 네, 저한테 입금해 주시고. 자, 잘 보시고 한번 유추해 보세요. 네. 박신영 아나운서 유추가 되면 여러분도 유추가 되실 것 같아요.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다시. 팔을 위로 더 들었어요. 위로 더 들었어요? 네. 자, 팔을 제가 위로 든게 아니고 차이가 뭐냐 하면은요. 제 손이 스윙을 할때 손을 들어 올리거든요. 그죠? 백스윙을 할때 손을 위로 들겠죠? 전혀 손을 안 들진 않습니다. 백스윙을 네. 하면 어느 시점에는 손을 들어 올리는데 손을 제가 언제 들어 올렸느냐가 다른 거예요. 손을 제가 언제 들었느냐가. 제가 조금 약간 엉성하다고 한 스윙은 제가 손을 언제 들었냐. 손을 언제 드는지 보세요. 손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시작부터 들어 올렸어요. 시작부터 들어 올렸죠.
그래서 와 제가 헛스윙을 한번 했네요. 네. 거의 이제 볼도 잘 못 맞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거는요. 자, 거의 제가 시작할 때부터 들어올렸네요. 그죠? 네. 제 말은 하나도 없고 박신영 아나운서 말을 신용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비슷하게 이제 보이실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건요. 조금 올라가다가 한 3분의 1 정도 올라왔을 때 들기 시작했어요. 그죠? 나중에 네. 들죠. 네. 그러니까 이게 키예요. 오. 이쪽 근육이 써지려면 손이 옆으로 진행을 한 이후에 올라가야 돼요. 그 옆으로 진행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네. 제가 테이크어웨이를 했을 때 벌써 어깨가 이만큼 돌아가 있는 거예요. 어깨가 이만큼 돌아간 상태로 테이크어웨이가 되고 나면 이때부터는 제가 이걸 들어 올려도 턴이 되어 있는 상태로 들어 올리고 있기 때문에 자, 측면 화면에서 보시면 제가 이런 식의 백스윙을 해요. 자, 팔이 상당히 제 몸 앞에 있고 이쪽으로 빠진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상당히 제 몸 앞에 있고 샤프트도 어느 정도 플랫하게 나오니까 이제 뭐 살로잉도 어느 정도 타겠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팔을 들어 올리게 되면은요. 이런 류의 백스윙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시작을 할 때 들어 올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시작을 할 때 들어 올리면. 아니,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제가 했던 두 개의 답을 합하면 정답이 되는 거네요. 팔을 멀리 보내고 위로 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0만 원 환불. 그러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윙을 하실 때 대부분 다 이렇게 팔을 초기에 바로 들어 올리는 그런 단점을 갖고 계세요. 근데 이 단점은 결정적으로 어떨 때 나쁜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요. 이거 제가 이번에 겨울에 전지훈련을 하면서 참 진짜 너무 가슴 아픈 걸 많이 봤어요. 지금 웨지가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칩샷을 하잖아요. 칩샷을 하게 되면 봉어샷도 마찬가지겠고요. 샷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정말 중요한 기술이 뭐냐면 이 클럽 헤드가 볼을 가격할 때 이 높낮이가 맞아야 돼요. 높낮이가 그죠? 내가 너무 낮으면 뒷땅일 테고 너무 높으면 탑볼이 맞을 테고 네. 딱 여기에 정확하게 그죠? 여기 어디를 쳤던 것처럼 스윙을 하면 정확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가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겨울에 만나신 분인데 너무 볼을 잘 치셨는데 아마추어 분이신데 뭐 아이언 가지고 막 200m를 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와. 이 높이를 못 맞춰가지고 칩샷만 가면은 진짜 너무 긴장을 해야 돼요. 말도 안 되게 칩샷을 못 하시는 거예요. 너무 못 하시는 거예요. 높낮이를 맞추는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근데 높낮이를 왜 못 맞추게 되냐면은 높낮이를 못 맞추시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근원 중에 하나가 손을 들어 올리는 게 초반부터 들어 올리게 되면은요. 제가 백스윙을 할 때 칩샷 할 때는 손이 한 요 정도밖에 안 움직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이렇게 들어 올리게 되면은요. 손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리 때문에 이걸 비슷한 거리를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오. 그러니까 퍼팅을 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네. 펴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 높이가 아주 비슷하게 나오죠. 네. 그죠? 그리고 칩샷을 할 때 약간 굴리는 스타일 칩샷을 할 때는 팔을 전혀 굽지도 않고 들지도 않아요. 그냥 이쪽 펴 있는 상태로 그냥 그대로 이렇게 친단 말이에요. 이 높낮이 조정을 하려고. 근데 이 높낮이 조정이 되려면은 백스윙을 테이크어웨이를 하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테이크어웨이를 정말 잘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골프 스윙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 꽂으라고 그러면 물론 임팩트, 팔로우도 다 중요해요. 왜 다 중요하냐면 그때 제가 레슨할 때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제가 맨날 이거 중요하다 하지만 오늘은 테이크어웨이 백스윙 하잖아요. 그 테이크어웨이 정말 중요합니다. 테이크어웨이를 딱 만들 수만 있다 그러면은요 선수들 볼 칠 때 웨그를 하죠. 이렇게 웨그를 하죠. 네. 그렇지만 이런 선수 굉장히 많아요. 테이크어웨이 맞춰보는 거예요. 동일한 테이크어웨이를 가져가기 위해서 테이크어웨이를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제가 막 레슨 나간 것도 있고 뭐 다른 프로에서는 좋은 거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안 돼. 왜 안 되냐면 테이크어웨이 나갈 때부터 저희는 테이크어웨이를 이렇게 나가가지고 이쪽 근육을 사용한다는 가정하에서 백스윙을 이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다운스윙을 이렇게 하시면 돌고 하는 이런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 거지
백스윙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좁은 상태로 이렇게 다운스윙을 했을 때 팔을 펴고 이런 기준으로는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테이크어웨이에서 백스윙이 나갈 때부터 문제가 생겨서 백스윙 아크가 너무 좁아진다든지 아니면 이쪽 근육이 써지는 것이 아니라 팔을 이렇게 접어올리는 듯한 이런 모션이 되게 되면 어차피 사실은 어떤 걸 가르쳐드려도 이게 잘 안 맞을 공산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 테이크어웨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백스윙이 가다가 제가 질문 하나 내볼게요. 백스윙을 해요, 그죠? 네. 백스윙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는 멈출 거 아니에요. 네. 어떤 분은 여기서 멈추는 분도 계실 테고 어떤 분은 여기서 멈추는 분도 계실 테고 어떤 분은 여기서 멈추는 분도 계실 테고 그분이 무슨 기준으로 거기에서 멈출까요? 그분은 스윙을 내가 거기에서 딱 멈춰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하는 걸까요? 박신영 아나운서는 내가 백스윙 할 때 거기서 멈춰야지 하고 해요? 아니면 그냥 해요? 그냥 하죠. 그냥 해요. 네. 자, 우리 그 이 프로는 어때요? 그냥 하죠. 그냥 하죠? 네. 누구도 내가 거기서 멈춰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자, 제각기 어디서 딱 멈춰요? 왜 거기서 멈추는 걸까요? 습관이 된 게 아닐까요? 습관이 됐다. 왜 습관이 됐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계속 그렇게 치다 보니까요. 아,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 팔이 네. 긴장감을 느낍니다. 팔이 긴장감을 느껴서 그 긴장감이 어디에 다다르면 그때 백스윙을 멈춰요. 팔이 긴장감 때문에. 자, 백스윙을 작게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어요. 팔을 빨리 들었어요. 들었죠? 그럼 긴장감이 벌써 생겼어요, 여기에. 이러면 안 돌아요. 이만큼 돌다 말아요. 긴장감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돌면 안 되는 거예요. 긴장감이 생겼는데 더 돌면 어디가 부러지든지 사람 몸은 머리는 내 몸이 생존하기 위한 생각을 자꾸 하기 때문에 긴장감이 들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크어웨이를 줄 때 테이크어웨이를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 제가 벌써 톤을 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팔이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톤이 많은 상태까지 이렇게 톤이 올라가는 거예요. 톤이 많은 상태까지 이런 상태 이런 식으로 백스윙을 하게 되면 톤이 많은 상태로 아크가 큰 상태로 백스윙을 하게 되지만 이렇게 들게 되면 팔의 긴장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턴이 일단 그냥 순서대로 쭈루룩 망가지는 거죠. 백스윙을 하기 전에 멈추게 되고 가다가 말게 되고 참 이런 아주 이상한 일이 자꾸 생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정도 설명을 드리면 백스윙을 할 때 이런 모양으로 테이크어웨이가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 하는 인식은 되셨죠? 그죠? 됐어요? 네. 확실해요? 네. 좋아요. 그러면 그 방법 제가 짧게 빨리 알려드릴게요. 오. 이 세 가지 방법으로 갈 건데요. 이 세 가지를 그대로만 따라해 보세요. 오늘도 해보시고 뭐 이따가도 해보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좀 해보시고 사무실에 가 계시다가 좀 해보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며칠만 쭉 해보시면 어느 정도 이게 모션이 익을 거예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볼을 때리러 내려가는 빠른 동작이 아니기 때문에 자, 첫 번째 팁을 드리자면 빨리 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천천히 백스윙이니까 좀 천천히 한다고 해서 이게 뭐 이렇게 상관없잖아요. 백스윙 천천히 한다고 뭐 다운스윙 뭐 볼이 멀리 안 가느냐 전혀 안 해죠. 우리 박인비 선수 보시면 백스윙을 25년 한 이후에 0.5초 만에 볼을 때렸는데 그렇게 멀리 잘 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약간 느리게 해주는 게 팁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약간 이걸 빨리 적응하시기에 빠르실 거예요. 자, 어드레스를 하신 다음에 연습장에서 볼 앉으셔도 되고요. 그냥 서가지고 그냥 댁에서 아무 짝대기 하나 들고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테이크어웨이를 합니다. 테이크어웨이라는 게 샤프트가 지면하고 평행이 되면 그걸 가지고 테이크어웨이라 그래요. 그죠?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으니까 기억하실 것 같아요. 자, 테이크어웨이를 나갈 때 왼팔을 약간 저쪽으로 살짝 밀어주는 느낌을 가지세요. 왜냐하면 애초에 이런 느낌으로 스윙을 하셨기 때문에 이걸 약간 저쪽으로 살짝 밀어주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미시면 안 돼요.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미시면 안 되고 그냥 조금 미는 거예요. 조금 자연스럽게 조금 밀어주는 거예요. 저쪽으로 살짝. 자, 저 보시면 저는 살짝 밀었는데 이렇게 크게 민다 쭉 느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이에요. 조금. 자, 조금이에요. 여기서 딱 멈추는 거예요. 제가 여기 멈췄을 때 제가 왼팔을 살짝 밀므로 인해서 왼쪽 어깨가 조금 들어가 있어서 오른팔이 이렇게 펴져 있어요. 오른팔이 쫙 펴 있는 게 아니라 살짝은 접혀 있지만 거의 펴 있어요. 자, 이 동작입니다. 이 동작. 자, 다시
테이크웨이를 하는데 물론 오른쪽 무릎 살짝 펴주셔야겠죠, 그죠? 오른쪽 무릎 살짝 펴주시고 왼팔을 살짝 밀어줍니다. 밀어주었을 때 샤프트가 지면하고 평행이 되면 이렇게 오른팔이 살짝 펴져 있고 왼팔은 이렇게 펴져 있는 상태, 이 상태입니다. 이걸 만드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림을 그리세요. 그린다 생각하고 일단 그려줍니다. 스윙이 빠른 사람도 그냥 이렇게 무조건 천천히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럼요. 무조건 천천히. 박인비 빙의를 하겠다. 뭐 그런 비장한 각오를 가지시고 네. 내가 언제 박인비처럼 서가지고 세계전 선수가 되어보겠다 그런 마음을 딱 가지시고 딱 서셔가지고 처음 이 모양을 만드셔야 돼요. 이걸 억지로라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만듭니다. 자꾸 해봅니다. 이거 자꾸 하면 금방 내 느낌이 와요. 이렇게 하던 거에 비하면 내가 뭐가 다른지 알게 되세요. 여러분들이 하시던 거에 비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거 딱 멈춥니다. 딱 멈췄죠? 이게 딱 멈춰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딱 멈춘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볼 때려보셔도 돼요. 자, 그런데 처음에는 볼이 잘 안 맞더라도 일단 멈춰봐요. 자, 멈추세요. 그 다음에 볼 때립니다. 아, 이번에 잘 맞았는데 불행히 볼이 두 개네요. 아, 이거 읽어줬어야지 멀리 간 건데. 자, 이렇게 일단 멈춰주세요. 멈춰가지고 보세요. 멈춰가지고 테이크어웨이는 길을 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멈춰가지고 보세요. 자, 멈춰가지고 보시고 스윙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스윙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냥 볼 안 치셔도 되고 저는 볼이 있으니까 쳐보는 거고요. 테이크어웨이 멈췄죠. 오른발도 펴지고 제 오른쪽 무릎 살짝 펴져 있고 샤프트가 평행됐고요. 자, 이 모양 됐죠. 이 모양에서 올렸다가 자, 이렇게 살짝 볼을 이제 건드려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자연스러워지면은 그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해볼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연습 스윙을 하면서 골프를 치시면서 골프를 정말 언제든지 내가 스윙을 바꿔가지고 마음대로 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 천천히 갔다가 만들어서 치는 걸 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내가 스윙 바꾸고 싶으면 내가 백스윙 바꾸고 싶은 만큼 다 바꿀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올렸다가 치는 거 연습하잖아요. 이게 조금만 내가 익어가지고 볼을 칠 수 있으면 내가 스윙 뭐 다 바꿔요. 이렇게도 바꾸고 저렇게도 바꾸고 다 바꿔요. 자,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했다가 그죠? 이렇게 들었다가 그냥 치는 겁니다. 자, 이번 데는 그냥 스윙하는 데만 염두하지 않고 제가 한번 쳐볼게요. 약간 펀치. 그래네요. 그까이 거 뭐 180m 아, 치는 거지 뭐 이거 까이 거 이거. 자, 그런데 제가 지금의 제 모션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은 그거였어요. 제가 백스윙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면서 이쪽 근육을 쓰면서 큰 근육이 써져서 이 큰 아크를 이용한 거예요. 큰 아크를 이용해가지고 제가 다운스윙을 할 때 볼 이렇게 탕 이렇게 잡은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펀치하듯 이렇게 한번 잡은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걸 제가 막 확 날려버리면 풀이 좀 더 가겠죠. 그런데 이렇게 날리잖아요. 그러면 이거 못 바꿔요. 못 바꿀 확률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원래 치던 그대로 금방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볼은 물리적인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물리적인 무게를 갖고 있어가지고 이 볼을 가격을 하게 되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스피드를 얻는 방법을 그대로 보통 사용을 하기 때문에 스윙의 변화는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볼을 치기보다는 그냥 스윙을 할 때 내가 스윙에 잡아야 될 이 모션을 이 스프링 캠프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느껴보시고 해보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테이크어웨이 하시고 멈췄다가 이걸 이렇게 올렸다가 스윙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잘 되시면 두 번째 단계를 하세요. 그거는 뭐냐 하면 같이 쭉 올라가 보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계속 멈췄다가 가는 거 아니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멈췄다가 가는 거랑 자 계속 가는 거랑 제가 지금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달라요? 난 똑같이 한다고 했는데. 다시 보여주세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자, 멈췄다가 갔을 때 팔이 여기 왔을 때 팔이 펴져 있고 샤프트가 지면하고 평행이 됐죠, 그죠? 네. 자, 이렇게 올라간 거랑 자, 다시 해볼게요. 아, 비슷하죠? 같네요. 그래요. 네.
여러분 연습 조금만 하시면 이거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테이크어웨이를 이 모양을 그대로 만드세요. 만드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이거 오늘도 하시고 내일도 하시고 모레도 하시고 될 때까지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제가 장담하기로는 여러분들이 한 일주일 정도만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자꾸 연습해 주시면 내 모양 쓰는 게 어느 정도 팔이 익어요. 그렇게만 익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굉장히 예쁜 테이크어웨이가 분명히 만들어질 거예요. 한번 더 때려볼까요? 자, 간단하게 테이크어웨이 예쁘게 딱 한 다음에 쪼 펀치! 굿샷! 굿샷하고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예, 바로 이런 샷 여러분들 할 날 멀지 않았습니다. 점유가 한번 해보십시오. 저같이 이렇게 유연성 떨어지고 몸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꼭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